리딩버디 2 7-2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끊어읽기.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너희들 갖고 있냐? White day를 어디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미국의 white day, 너희들. 뭐 여기에 유는 미국 사람들이겠죠. 뭐 영어로 하면 Americans. Do Americans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인들은 갖고 있니? 미국인들, 너희들은. 자, 이 친구가 미국인의 모양이죠. American인가 봐요. American. 이 사람은 한국 사람, Korean이죠. 한국인인 어떤 여자아이가 미국인인 어떤 남자아이에게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너희들 갖고 있냐?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White day를. 어디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그랬더니 미국애가 White day? What is that? That은 white day 대신 왔죠. What is white day? White day가 뭔데? White day라고? What is white day? White day가 뭔데? 그랬더니 It's like Valentine's Day. 그것은 발렌타인 데이와 같다. 이러고 있죠. 여기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에요. 하다 시 자리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런 뜻으로써 It's white day 대신 왔어요.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White day는 발렌타인 같아. But white day it's on March 24th. It은 계속해서 white day 대신 왔네요. White day가 있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On March 24, 14th. 그래서 3월 14일 날 White day가 있어. Valentine day는 뭐 아시겠지만 2월 14일이죠. 영어로 하면 February 14th죠. White day가 아니군요. Valentine day. Valentine day. Valentine Day is on February 14th. Okay. 그래서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White Day는 Valentine Day와 같아. But 그러나 White Day is on March 14th. White Day는 3월 14일이야. Valentine은 2월 14일인데. Okay. 여기 is은 White Day 대신 맞죠, 또.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어떻게? 방법을 묻는 거죠. 어떻게? Do celebrate 하면 축하하다란 뜻이죠. 축하하다, 기념하다. 그래서 어떻게 do people celebrate? 사람들이 celebrate 하니 White Day를 어떤 식으로 White Day를 기념하니 축하하니? 했더니 in Korea 한국에서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In Korea, 한국에서는 only girls give, 오직 여자아이들이 준다. Boys, 남자아이들에게 초콜릿을 on Valentine's Day.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Valentine Day 때, 2월 14일 때. February 14th. Okay. When에 대한 대답이고, on February 14th. 2월 14일 날. 한국에서는 only girls give, 오직 여자애들만 boys에게 초콜릿을 준다. 오직 여자애들만 남자애들에게 초콜릿을 준다. 발렌타인데이 때. And 그리고 only boys give, 오직 남자애들이 준다. 누구한테? girls한테 캔디를, 사탕을, 초콜릿이 아니고 사탕을 on white day. 언제? white day 때.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in Korea, 어디에서? 한국에서 only girls give, 오직 여자애들이 준다. 누구한테? whom에 대한 대답이죠. boys에게,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초콜릿을,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Valentine Day 때. And only boys give. 오직 남자애들이 준다. whom, 누구에게? girls에게. what, 무엇을? 사탕을. when, white day 때. Interesting. 여기 it is가 생각했죠. It is interesting. 그거 흥미롭구나.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boys and girls give. 남자 여자애들이 준다. Each other, 서로에게. Chocolate을 on Valentine's Day. 언제? Valentine's Day 때.
흥미롭군. 미국이랑 한국이랑 다르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다른 어떤 풍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것들, in, like, on, 이런 것들 보고 전치사,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이번 과의 중요한 건 앞제비시에 대한 얘기예요. 정식 명칭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앞제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네요. 자, 앞제비시 전치사는 이름시 앞에 사용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지? 모르겠으며, 한국에서 할 때 뭐라 그랬어요? In Korea 이렇게 얘기했었죠. In Korea. 그 다음에 뭐 White Day 때 할 때 On White Day 이렇게 얘기했었죠. White Day. 여기서 있는 코리아나 White Day는 전부 다 이름씨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 한국이라는 것, White Day라는 것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한국, 무엇 White Day. 근데 In Korea 이거 합치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앞제비씨가 사용되니까 무엇이 어디가 됐고 또 무엇 White Day가 언제가 되고 있죠. On White Day는 When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시 여기서 Korea, White Day 이런 것들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우리말로 하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서는 in Korea 같은 경우에는 where고요. On White Day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White Day 날? 어디서? 한국에서. 그래서 무엇이라는 질문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 이런 in이라든지 on 같은 애들을 전치사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특히 like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으로 또 하다시 자리에 있으면 좋아하다 라는 뜻이지만 앞제비시 전치사 자리에 있으면 아까도 봤듯이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자, 미국은 영어로 the United States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미국? 무엇 미국?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예를 가지고 미국에서 하고 싶어. 미국에서. 미국에서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앞제비시를 붙였더니 무엇 미국이 어디 미국에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을 보고 이름씨 앞에 붙여서 이렇게 언제 어디 누구 아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녀석을 보고 앞제비시 전치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또 다른 예로 보면 Valentine's Day는 무엇이죠? 영어로는 Valentine's Day 이렇게 합니다.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넌 무엇을 기다리고 있니? 발렌타인데이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What are you looking forward to? I'm looking forward to Valentine's Day. Okay. What do you like? What day do you like? 뭐 무슨 날 좋아하니? I like Valentine's Day.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를 가지고 발렌타인데이 때 하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요. 오케이. 무슨 무슨 날에 할 때는 전치사 앞제비시 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on Valentine's Day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On Valentine's Day. 그래서 뭐 나는 그녀를 만났어. 뭐 이런 표현. I met her. 나는 만났다. Her. 누구를? On Valentine's Day. 이렇게 하면 언제 만났니?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 있는 이 앞제비시 on 때문에 언제 발렌타인데이 때 I met her. 난 그녀를 만났어. 언제 만났는데? On Valentine's Day.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앞제비시가 붙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언제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란 말은 like Valentine's
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얘는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발렌타인 데이 같은.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이렇게 하면 white day는 어떻다? 어떻다? 발렌타인 데이 같다. 여기에 좋아하다가 아닙니다. white day가 발렌타인 데이를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white day는 이다. 어떤 이다? 발렌타인 데이 같은 이다. 같다. white day는 발렌타인 데이 같아요. 라는 뜻으로. 얘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와 같은 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3월 13일은 영어로 March 14th 이렇게 하죠. 이거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엇? 3월 14일. 근데 3월 14일 날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아까 날짜 얘기할 때 뭐 쓴다 했죠? 전치사 합제비시 on 쓴다 했죠. March 14th 하면 이거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합제비시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너 이러죠. 너, you 이거는 who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너. 이름씨죠. 그러니까 who나 what에 대한 대답,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은 이름씨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너를 위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for you 하겠고요.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예를 들어서 뭐 I made this. 내가 이거 만들었어. for you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묻는 말 아닌데 I made this. 내가 이거 만들었어. 왜 만들었다? for you. 너를 위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y did you make this? 이거 왜 만들었어? 왜 만들었니? Why did you make this? 했더니 for you. 널 위해 만들었어. 그래서 for you는 너를 위해 라는 뜻이니까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전치사가 붙으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서는 너를 위해니까 왜 만들었니? why에 대한 대답 너를 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ou는 누구인데요? for you 하니까 너를 위해 라는 뜻이 됐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제비시 전치사를 붙이면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발렌타인데이 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누가 발렌타인데이 때 이건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거는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거는 whom, who 해도 되고요. 누구에게 이건 하다시. 그래서 누가다를 붙여놓겠죠. 이 표현할 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we가 give한다. 누구한테? each other에게. whom에 대한 대답 왔고요. we give, 우리가 줍니다. 누구한테 주는데? whom, each other에게. what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주는데? chocolate을 준다.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무엇이 아니고 언제니까 앞제비시 on 쓰고 on Valentine's Day 이렇게 표현하면 누가다 여기 있죠? We give 한다. 누구에게? Whom, each other. What, chocolate. When, on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때 앞제비시를 쓰니까 무엇 Valentine's Day가 언제 Valentine's Day 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희들은 언제 서로에게 초콜릿을 주니?니까 On Valentine's Day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did, do you give? 언제 너희들은 주니? 누구한테? Each other에게 무엇을? 초콜릿을. When did you give? When do you give? 또 언제 주니? 라고 물어봤죠. When do you give? 언제 주니? 라고 물어봤더니 On Valentine's Day, 발렌타인데이 때. 언제 발렌타인데이 때. 전치사 앞제비시 붙여서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여기서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오직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준다. 발렌타인데이 때. 이거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하나씩 한번 분석해보면. 6가지, 누가 다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뭔지도 찾아보면,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이건 who,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whom, 뭐 who 해도 되고요. 누구에게, 그 다음에 what, 무엇을, 그 다음에 얘 하다시구요. 하다시 만드는 방법 중에서 세 가지 방법. 비동사 하다시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 그 다음에 do, does, did 하다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념시 중에서 요거죠, 요거. 오케이. 오직 여자 아이들 누가 다 붙어 있을 건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겠죠.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 때난 말은 when,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요것도 전치사가 붙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전치사 앞제비시가 각각 붙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어디에서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왔어요. In Korea 어디에서죠? 그 다음에 누가 다 붙일 거고요. 누가 다 오직 여자애들이 누가 only girls가 뭐 한다? give 한다. 누가 다 했고요. 그다음 누구에게 boys에게 무엇을 초콜릿을 그다음에 언제 on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래서 이거 on 어디에서니까 이거 앞제비시 붙였죠. 그 다음에 이거 언제니까 또 앞제비시 어디에서 where in Korea 누가 다 only girls가 give 한다 whom boys what chocolate when Valentine's Day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언제가 됐고요 어디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난널 위해서 초콜릿을 산다. 오케이. 뭐, 이 표현도 영어로 해보면요. 누가, who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널 위해, why,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얘는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얘는 하다. 이 말이죠. 세 가지 중에서 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내가 사니까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I가 buy 한다. What? Chocolate. 왜? 왜? For you. 이겠죠. I buy chocolate. 누가다? 내가 산다. What? 뭘 사는데? Chocolate. 왜 사는데? For you. 널 위해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초콜릿 왜 사니? 라고 물어볼 테니까 Why do you buy chocolate? 이렇게 물어봤겠죠. 왜 사는데? 초콜릿 왜 사는 건데? Why do you buy chocolate?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였죠. 앞제비시 붙여서 너를 위해. 오케이.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묻고답하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White Day는 발렌타인데이 같아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묻는 말 아이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갔다라는 말은 갔니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라는 말은 6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러면 화이트 데이는 무엇과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겠죠?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가 6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is white day like? 그래서 화이트 데이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What is it like? 그거 뭐 같니? 말이에요. 그거 무엇과 같니? What is it like?
그래서 White Day가 뭐가 아니니까 What is White Day like? 그 다음에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 같은 이라는 앞잽이십니다. What is the... 그래서 이거 묻고 답하기는 What is White Day like? White Day는 무엇 같니? 그랬더니 What에 대한 대인 대답 Valentine Day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가 있으니까 지금은 it is죠. it is를 지금 뭐로 만들었다? is it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 돼서 요렇게 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is it 만들고 있고요. is it 만들고 있고 끝에 like 그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되겠죠. what is white day like? white day 뭐 같아? white day is like valentine day. white day는 발렌타인 데이와 같아. 비슷해. 그 다음에 It's on March 14th 라는 말이 있네요. 그것은 3월 14일에 있어. 그러면 그것은 오케이. 그래서 On March 14th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아이고 그래서 그것은 언제 있니? 그것은 언제니? White Day 언제니? 라고 묻는 거겠죠. It은 White Day 대신 왔었어요. White Day는 3월 14일이야. 그래서 White Day 언제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얘는 이런 뜻이니까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It is가 있으니까 Is it? 하면 묻는 말 될 테니까 When is it? 그리고 얘는 White Day 왔으니까 대신 왔으니까 When is White 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n is White Day? White Day 언제니? 또는 그거 언제니? When is it? 그거 언제야? 그래서 언제? 라고 물어봤더니 앞제비씨 전치사가 붙어있는 On March 14th. When is it? It's on March 14t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Girls give. 여자애들이 준다. 누구한테? Boys한테.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 언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다면 발렌타인 데이에 라는 말은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On Valentine's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When 그 다음에 누가다 여자애들이 준다를 여자애들이 주니 하면 이 속에 들어있던 둘을 Do girls give boys chocolate? When do girls give boys chocolate? 여자애들은 언제 남자애들한테 초콜릿 주니? 그래서 언제? 라고 물어봤더니 On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때. 그 다음에 Girls give가 누가다? 여자애들이 준단데 Do girls give? 여자애들이 주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죠. 그 다음에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에서 On White Day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러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게 주니 사탕을 언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언제 사탕 주니? 언제? 라고 물어봤더니 White Day 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시작은 When 이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남자애들이 준다. 그러면 남자애들이 주니? Do boys give girls candy? When do boys give? 언제 남자애들이 주니? When do boys give? 누구한테? Girls에게 무엇을 candy? 그래서 언제? 라고 물어봤더니 On White Day, White Day 때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boys and girls가 뭐한다? give한다 준다. 누구에게? Each other에게.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 Chocolate. 언제? On Valentine's Day. 이 중에서 미국에서 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서란 말은 어디에서일 거고요. 뭐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서로에게 초콜릿을 주니? Valentine's Day에. 됐습니까? 그래서 In the United States에는 미국에서란 말이니까 어디에서 라는 거고요. 여기에 누가다를 누가니 좀 이따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In the United Stat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주니? Boys and girls 안만 길어봤자 그들이죠. They죠. They. They give를 do they give 만들어놨죠. Do they give? Where do they give? 그들이 어디서 주니? Where do they give?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방법.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하다시고 그 다음에 they가 하는 행동이니까 do 이 안에 do가 들어있어서 where do they give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냈을 때 다 채점해서 틀린 거 있으면 고쳐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오케이. 본격적인 문제. 그래서 look and choose. 보고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celebrate. 축하하는 거죠. 축하하는 거. 이런 게 celebrate 하고 있는 거네요. 축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ive, 주는 거죠. A죠. give, 주는 거죠. 그 다음에 each other, 서로서로죠. 서로서로. each other, 서로에게. 그 다음에 interesting, 오, 재미있어. 하고 있네요. 오, 재밌는데 흥미를 느끼는 표정이죠. 흥미로운데? 하고 있죠. interesting. 흥미로운. 그 다음에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White Day and Valentine's Day. White Day와 Valentine's Day. Boys and girls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이런 건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When is White Day in Korea? White Day는 언제 있니? 한국에서 It's on March 14th 였죠. Okay. On February 14th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Valentine's Day였죠. 리드 앤 매치 읽고 짝을 지어봐라. On Valentine's Day in Korea. 발렌타인데이 때 in Korea. 한국에서는 여자애들만 주죠. 그쵸?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 White Day in Korea. 한국에서 White Day에 남자애들이 캔디를 주죠. 그 다음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뭐 미국에서 이렇다 그러면 맞으면 T, 틀리면 F죠.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white day. White day가 있다. 틀렸죠. White day는 한국에만 있었어요. 틀린 거죠. 틀렸으니까 F. In the United States,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여자애들만 남자애들에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준다도 틀렸죠. 서로서로에게 주죠. 이거는 한국에서 있는 일이죠. 이건 in Korea죠. In Korea. 이거 둘 다 in the United States가 아니고 in Korea죠. 한국에서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네요. 오케이. 필기했는 것들, 몰랐던 것들,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 다음에 채점해서 틀린 것들 고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